안녕하세요. 보포스트를 이용한 웹 디버깅 강좌를 진행하게 된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이진근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웹 디버깅을 하기 전 기초 지식인 HTTP에 대한 지식,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의 웹 디버깅, 웹 디버거인 보포스트에 대한 기초적인 사용법을 익히는 실습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동영상 앞부분이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하시면서 보포스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전 준비로 그 네트워크 통신 구조와 RESTful API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실습을 실행하기 위한 웹 서비스 구현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웹 서비스 구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셔야 시청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목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 서버와 PC가 통신하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HTTP에서 사용하는 RESTful API의 메소드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디버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 그리고 실습으로 버퍼스트를 이용한 웹 디버깅과 버퍼스트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실습을 진행하고 동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HTTP는 Hypertext Transport Protocol의 약자로 웹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HTTP는 주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의 통신을 관리하고 HTML 텍스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와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파일에 대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TCP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증과 재전송을 지원하고 사람들이 상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 중 하나입니다. 우선 HTTP 통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HTTP 통신 이전에 패킷을 캡처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TCP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3-way 핸드쉐이크를 이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클라이언트부터 씬, 그리고 서버에서의 씬과 에크놀로지, 그리고 다시 클라이언트에서 에크놀로지 통신으로 세션이 맺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션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HTTP 통신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HTTP 통신에 대한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통신은 TCP 통신의 세션이 맺어지고 난 뒤에 시작이 됩니다. 세션이 맺어지고 나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처음으로 보냅니다. 웹 브라우저가 특정 URL에 대한 HTTP 통신 요청을 서버에 보냅니다. 이를 리퀘스트라 하고, 리퀘스트에 대한 요청을 서버가 내부 로직을 통해 처리를 합니다. 웹 서버는 리퀘스트를 수신하고, 이제 요청된 자원을 찾거나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HTTP 통신을 패킷 캡처한 내용의 일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PC가 서버로 HTTP 메소드와 경로를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 이후 처리된 결과나 응답을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게 됩니다. 서버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때 상태 코드, 그리고 헤더, HTML 문서와 같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된 자원을 브라우저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후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에서 응답을 처리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응답을 수신하고 웹페이지를 렌더링 하거나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위 그림은 웹 서버에서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리스폰스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패킷의 일부입니다. 리스폰스 처리 응답에 따라서 HTTP 스테이터스가 존재하고 해당 패킷 내용에는 HTML 코드나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파일의 정보가 담기고, 클라이언트가 해당 정보에 맞게 저장하거나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렌더링하게 됩니다. 다음은 HTTP 스테이터스 코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코드가 200번대에서 500번대 코드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HTTP 스테이터스 코드는 100번부터 시작을 하고, 100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100번대는 Informational Response로 웹 서버 정보에 대한 응답을
응답을 알수 있고, 200번 때는 리퀘스트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해당 리스폰스가 정상적으로 전달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300번 때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다른 경로로 리다이렉션 될수 있도록 응답하는 코드입니다. 400번 때부터는 에러 코드인데요. 400번 때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400번 때 에러 코드를 전달하고, 스테이터스 코드 500번 때에서는 서버에서 응답을 처리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서버가 브라우저에게 응답하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RESTful AP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ful API는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로 API의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RESTful API는 자원, 즉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작용을 간단하고 확장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7개의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주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에 있는 정보를 받아올 때 사용하는 API를 RESTful API로 많이 사용합니다. RESTful API는 HTTP 메소드를 활용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응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약입니다. 대표적으로 get과 head는 페이지나 파일에 대한 조회를 많이 사용하고, post 메소드는 회원가입과 같이 어떠한 데이터가 생성이 될때 사용을 합니다. put은 데이터의 전체를 수정할 때 사용하고, 패치는 데이터의 일부분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delete는 회원 탈퇴와 같이 데이터의 삭제를 할때 사용합니다. 규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더 있지만, 일단 저희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대해서 디버깅을 진행해야 할까요? 웹 환경에서 펜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웹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펜테스트에서 블랙박스 테스트의 경우 소스코드가 없는 상황에서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때문에 웹 서비스에 대한 플로어가 분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는데, 해커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파급력을 줄수 있는지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내부나 설계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동적 웹 디버깅을 통해 이제 웹 서비스의 실시간 동작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서버가 응답하거나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웹 서비스에서 동작을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SQL 인젝션, 그리고 XSS, CSRF 등 다양한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을 통해서 취약점이 어떤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HTTP와 HTTPS 트래픽을 캡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의의를 둡니다. 이를 통해서 API의 엔드포인트,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인증과 권한 관리 등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벽이나 다른 보안 장치들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테스트할 때 동적 웹 디버깅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화해서 분석을 하거나 난독화된 자바스크립트 디버깅이 실제 동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도구에서 이제 놓치는 부분이나 오타를 걸러내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디버깅하면서 자동화 도구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직접 보기 때문에 이제 UI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입력 양식 검증이나 세션 관리, 그리고 사용자 권한 상승 등의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제 사용자가 웹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시나리오로 테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웹 디버깅의 경우 각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저희 동영상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도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 3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포스트맨, 버포스트, 그리고 피들러 이 3개가 있는데요. 포스트맨 같은 경우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헤더와 바디의 파라미터 부분이 변경이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입력과 출력을 확인하기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프스트와 피들러는 프록시 기반의 웹 디버거로 기능이 비슷하지만 피들러의 경우는 트래픽 분석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고 버프스트의 경우는 펜테스트에 대해서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버프스트를 이용해 간단한 웹 디버깅 및 웹패킹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에서 실습을 진행한 환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윈도우 10 운영체제에서 버프스트 커뮤니티 에디션 2024 5.3 버전을 사용하였습니다. 웹서버는 노드.js 21.7.0 버전을 사용하고 미들웨어로 코아.js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웹 디버거인 버프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프스트는 포트스위거사의 프록시 기반 웹 디버거 소프트웨어이고 웹 서버의 취약점을 찾고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버프스트의 주력 기능으로는 프로그램 내에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패킷을 인터셉트하여 패킷을 분석할 수 있고 브라우저의 동작으로 수집된 패킷 분석 및 테스팅을 위한 리피터 기능, 그리고 특정 페이지를 공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트루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버프스트에는 크게 세 가지 플랜이 존재하는데요. 개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에디션,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플랜, 회사와 같이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존재합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커뮤니티 에디션에 대한 기능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3개의 주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브라우저 동작을 통해 패킷을 인터셉트하여 분석 및 변조할 수 있는 인터셉트 기능, 동적 분석을 통한 수집한 기록을 통해 특정 패스를 분석할 수 있는 리피터 기능, 특정 패스에 대해 브루트 포스 등 다양한 공격을 자동화할 수 있는 인트루더 기능이 존재합니다. 시간 관계상 본 동영상에서는 기능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위주였고요. 실습은 파트 2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이진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